성적인 사랑, 성애. 형제에는 동등한 자들 사이의 사랑이고 모성애는 무력한 자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각기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내가 내 형제 중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형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내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나는 모든 아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사랑과 대조적인 것이 성적인 사랑, 성애이다. 성애는 완전한 융합, 곧 다른 한 사람과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성애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성애는 아마도 현존하는 사랑의 형태 중 가장 기만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우선 성애는 흔히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 곧 그 순간까지도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경험과 혼동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친밀해지는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낯선 사람들이 친밀하게 아는 사이가 되면 이미 극복해야 할 장벽도 없고 더는 갑작스럽게 접근할 수도 없다. 사랑받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잘 알게 된다. 어쩌면 거의 모른다고 말해야 옳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상대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한다면, 그의 개성의 무한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와 같이 친밀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장벽을 극복하는 기적은 매일 새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곧 탐구되고 곧 철저히 규명된다. 그들의 경우 친밀감은 우선 성적 교섭을 통해 확립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분리를 우선 신체적 분리로 경험하기 때문에 신체적 결합은 분리 상태의 극복을 의미하게 된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분리의 극복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 자기 자신의 개인 생활, 자신의 희망과 불안을 말하는 것,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면을 보이는 것, 세계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립하는 것, 이 모든 일은 분리를 극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의 분노, 증오, 그리고 자제심의 완전한 결여를 드러내는 것도 친밀감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흔히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변태적인 매력, 예컨대 이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거나 서로에게 증오와 분노를 발산할 때만 친밀하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형태의 친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타인과의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이 타인은 다시금 친밀한 사람으로 변하고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다시금 유쾌하고 강렬하지만 이 경험은 다시금 차츰 덜 강렬한 것이 되고 마침내 새로운 정복, 새로운 사랑을, 언제나 새로운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는 다르리라는 환상을 품고 바라게 된다. 성적 욕망의 기만적 성격은 이러한 환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성적 욕망은 융합을 지향하지만 결코 육체적 욕망이나 고통스러운 긴장의 해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적 욕망은 사랑에 의해 자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독의 불안에 의해 정복하려는 또는 정복당하려는 소망에 의해 허영심에 의해 상처를 내고 심지어 파괴하려고 하는 소망에 의해 자극된다. 성적 욕망은 강렬한 정서와 쉽게 뒤섞이고 그것에 의해 쉽게 자극되며 사랑은 강렬한 정서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성적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서로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사랑은 성적 결합에 소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육체적 관계에는 탐욕이나 정복하려는
또는 정복당하려는 소망은 없고 부드러움이 섞일 뿐이다. 육체적으로 결합하려는 욕망이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는다면, 성적인 사랑이 동시에 형제애가 아니라면 이러한 욕망은 도취적이며 일시적인 합일 이외의 합일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성적 매력은 순간적으로 합일의 환상을 일으키지만 사랑이 없는 한 이러한 합일은 낯선 사람들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때로는 이러한 합일은 서로 부끄러워하게 하거나 심지어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 환상이 사라질 때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뚜렷하게 격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부드러움은 프로이드가 믿고 있는 바와는 달라서 결코 성적 본능의 승화가 아니다. 부드러움은 형제의 직접적 결과이고 비신체적 형태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형태의 사랑에도 있다. 성적인 사랑은 형제와 모성애에는 없는 독점욕이 있다. 성애의 이러한 배타적 성격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성애의 독점욕은 소유적 애착으로 오해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서로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사랑은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이기주의다. 그들은 서로를 동일시하는 두 사람이고 그들은 단일한 개인을 둘로 확대함으로써 분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들은 고독의 극복을 경험하지만 그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서로 분리된 채로 있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곧 그들의 합일의 경험은 환상이다. 성적인 사랑은 배타적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전 인류를, 모든 살아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오직 한 사람과만 충분하고 강렬하게 융합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성애는 배타적이다. 성애적 융합, 곧 생명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완전한 위임이라는 의미에서만 성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척하며 깊은 형제라는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적인 사랑은 만일 이것이 사랑이라면 한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 나는 나의 존재의 본질로부터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그의 또는 그녀의 존재의 본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전제를.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이와 같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차이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 곧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 이것은 결혼은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사상의 배경을 이루며 또한 두 배우자가 결코 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되어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적 결혼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이러한 사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이며 거역할 수 없는 감정에 갑자기 사로잡힌 결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관련된 두 개인의 특수성을 볼 뿐 모든 남자는 아담의 한 부분이고 모든 여자는 이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성애의 중요한 요인, 곧 의지라는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내 행위 속에 판단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사랑이 철저하게 의지와 위임의 행위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에 도달할 수도 있다. 결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주선되든 개인적 선택의 결과이든 일단 결혼이 성립하면 의지의 행위가 사랑의 계속을 보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인간성과 성애의 역설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지만 우리는 각기 독특하고 복제할 수 없는 실제이다. 우리와 타인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역설이 되풀이된다. 우리가 모두 하나인 한 우리는 형제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한 성애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는 있지만 모든 사람 사이에는 없는 특수하고 매우 개별적인 요소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견해, 곧 성애는 특수한 두 사람 사이에 독특하고 완전히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견해와 성애는 의지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견해는 모두 옳다. 혹은 더욱 적절하게 말하면 진실은 전자에도 후자에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관계라는 사상도 또한 어떤 환경 아래서도 이 관계는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자기의 사랑의 개념을 여러 가지 대상에 적용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할수록 남을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에는 이기심과 같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서양 사상에서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장 칼뱅은 자기애를 패스트라고 말한다. 프로이드는 정신의학적 용어로 자기애를 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의 가치판단은 칼뱅의 가치판단과 다르지 않다. 프로이드는 자기애를 자아도취, 곧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아도취는 인간의 발달에서 매우 초기 단계이고 후에 이 자아도취적 단계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 사람은 미치게 된다. 프로이드는 사랑을 리비도의 나타남이라고 보고 리비도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사랑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자기애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사랑과 자기애는 한쪽이 많을수록 다른 쪽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상호 배타적이다. 자기애가 나쁘다면 비이기적인 것은 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곧 심리학적 관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근본적 모순이 있다는 명제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기심과 같은 현상인가? 또는 오히려 그 반대인가? 더 나아가 현대인의 이기심은 정말로 모든 지적, 감정적, 감각적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가? 그는 그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에 부속품이 되지 않았는가? 그의 이기심은 자기애와 동일한가? 또는 이기심은 자기애의 결여로 생기는가? 이기심과 자기애의 심리학적 측면을 검토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는 견해에 나타나 있는 논리적 오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나의 이웃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면 나 역시 인간이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어야 한다. 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인간 개념은 있을 수 없다. 나 자신을 제외하는 이론은 그 자체에 본질적인 모순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서의 말에 표현된 사상은 자기 자신의 통합성과 특이성에 대한 존경이 다른 개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이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한 사랑은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심리학적 전제들에 도달했고 이 전제들 위에서 논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감정과 태도의 대상이며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는 모순되기는커녕 기본적으로 결합적인 것이다. 지금 토의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대상과 우리 자신의 자아 사이의 관련이 문제되는 한 사랑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생산성의 표현이고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을 의미한다. 순수한 사랑은 누군가에 의해 약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이며 이 갈망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근원이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힘의 실현이고 집중화이다. 사랑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 긍정은 본질적으로 인간 성질의 구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향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는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이른바 일종의 노동의 분업. 이러한 분업에 의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갖지 못한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기본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뒤따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록 발생적으로는 특별한 개인에 대한 사랑에서 획득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전제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곧 나 자신의 자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의 근원이 있다.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오직 다른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원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분명히 배척하고 있는 이기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하며 주는 데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받는 데서만 기쁨을 느낀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외부 세계를 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는 흥미가 없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통합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유용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을 판단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랑할 줄 모른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적임을 증명하지 않는가. 만일 이기심과 자기애가 동일하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오류이다. 이기심과 자기애는 동일한 것이기는커녕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상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배려의 결여. 이것은 그의 생산성의 결여에 대한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를 공허하게 만들고 좌절시킨다. 그는 필연적으로 불행하며
생활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초조해하지만 스스로 이 만족의 달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아를 돌보는데 실패한 것을 은폐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프로이드는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수시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과 같으므로 자아 도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예컨대 지나치게 걱정하는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탐욕스러운 관심과 비교하면 이기심을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특별히 좋아한다고 의식적으로 믿지만 사실은 자신의 관심의 대상에 대해 깊이 억압되어 있는 적의를 갖고 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보상하려고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 이기심의 본질에 대한 이 이론은 신경증의 한 증상인 신경증적 비이기주의. 이것은 흔히 이 증상만이 아니라 이 증상과 관련된 다른 증상, 곧 억압, 피로, 노동에 있어서의 무능력, 애정관계에서의 실패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적잖은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신경증 증상으로 정신분석적 경험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비이기주의는 증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이러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구원적인 성격이며 특색이다. 비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뿐이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 그는 자신의 비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해 당황스러워한다. 분석적 연구에 따르면 그의 비이기주의는 그의 다른 증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상일 때가 흔하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이나 즐기는 능력이 마비되어 있고 그는 삶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비이기주의라는 표면 뒤에는 미묘하지만 매우 강렬한 자기 본의가 숨어 있다. 그의 비이기주의가 다른 증상과 함께 증상으로 해석되어서 그의 비이기주의와 다른 고통의 근원인 생산성 결여가 고쳐질 때에만 이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 비이기주의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특히 명백히 나타나고 우리 문화에서는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비이기심을 통해 자녀들이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녀의 비이기심의 영향은 그녀의 기대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복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긴장해 있고 어머니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어머니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 보통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삶에 대한 적의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적의를 명백히 인식한다기보다는 막연히 느낄 뿐이며 마침내 그들도 이러한 적의에 감염된다. 결국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이기적인 어머니의 영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사실상 비이기적인 어머니의 영향이 더욱 나쁜 경우가 많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비이기주의 때문에 어머니를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받는다. 아이들은 덕이라는 가면 아래서 삶에 대한 혐오를 배운다. 만일 순수한 자기애를 가진 어머니의 영향을 연구할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 기쁨,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전도력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기애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다음과 같은 말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들을 한 인간으로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다.